이선민, 박성욱, 최강훈 선수가 서게 됐고요. 어, 맞습니다. 최강훈 선수도 그렇고 이동률 선수도 그렇고요. 어, 새롭게 영입된 두 개. 오늘은 종합운동장에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약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또 중앙 쪽으로 직접 가나요? 직접 슛! 네! 자, 한번 더! 맞췄습니다. 계속해서 이 한라인에서 볼 따내고 있는데요. 짧게 패스! 안쪽으로 잘 넣어줬어요. 넣으면 서른 발! 넣은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또 한 번 볼 따냈습니다. 코너 근처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에 볼 떨어졌어요. 볼 살아있습니다. 슈팅까지! 네. 크로스가! 코너킥 이광진이 올려줬습니다. 에르난데스! 네. 자, 아직 있어요? 네, 자. 있어요! 헤더! 막혔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계속 공격 이어나가는 경남 FC고요. 아, 이번엔 골키네요. 예. 네. 아? 어, 퇴장이네요. 레드카드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설비영 감독이 아, 지금 선수와 충돌이 좀 있었네요. 네. 아, 레드카드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 이제 이게 지금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그라운드에 더 이상 네. 있을 수 없게 되는 설기현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최강훈 선수였죠? 네. 아, 이게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긴 해요. 바로 작년까지 경남에 있었던 선수거든요, 최강훈 선수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스로인 빨리 진행하는 거 뭐 좀 방해를 하고 싶었던 것도 같고 예, 뭐 또 예.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바로 이제 자기가 지도했던 선수니까 네. 야,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네. 뭐 스로인에서 약간은 이제 판정 불만도 있었던 네네, 것 같고요. 예. 그 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네. 이번에 코너킥이 있었고요. 짧게 갑니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들어왔어! 서울이랜드! 첫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들어가서 이게 첫 번째 터치 아닌가요?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건 정말 날카로웠어요. 예. 아, 아, 이거 또 서울이랜드가 이번에도 서울이랜드가 공을 네. 잡으면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K리그 2 2022 개막전 경기였습니다. 경남 FC와 서울이랜드의 맞대결, 원정팀 서울이랜드가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서울이랜드의 골이 선언됐군요. 오. 어, 퇴장이네요. 카드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아, 이게 지금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그라운드에 더 이상 네. 있을 수 없게 되는 설기현 감독.